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우리 시장이 이 거래일 동안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도 꿀꿀한데 시장도 이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싱숭생숭한 밤을 보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이 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중후반부터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좀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 메리트도 생기고 이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또 오를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 기회를 또 조정의 기회를 주식이 싸잖아요. 저는 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같은 장도 아주 힘차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좀 힘들고 지친 날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잘 세우신 다음에 다가오는 반등장에 대해 대비를 잘 하신다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명승부사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상담 받으신 분들 2부 역시나 상담 환영합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4번입니다. 전화 상담 받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 명승부사님께서 발빠른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상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채워 넣을 그러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문자를 보내시면 좋을까요? 네, 샵 3772로 명승부사 뭐 응원의 문자나 여러 가지 또 USB에 관련해서 보내주신 다섯 분들을 빠르게 추첨해서 다섯 분들께 저희 노하우가 담겨 있는 또 이제 증시가 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좋은 종목들과 함께 저의 노하우들을 기법들과 한번 그런 것들을 담았으니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를요 발판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수익 정말 정말 많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정말 큰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님의 USB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119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주식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 어려운데요. 제가 수요일 오후 7시죠. 명승부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문자와 함께 유튜브 또한 저희 노란톡에서도 동시에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전문가분도 계시니까 지금 뭐 같은 시간 내에서 이렇게 QR코드, 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코드번호 입력하시면은 또 노란톡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렵다면은 문자
샵 377이죠. 샵 377으로 명승부사 입력 후 동참하시면 될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뭐 양시장이 뭐 하락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또 올해 2월 달에 너무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거기 그때가 좀 위험했던 거지. 이제 더 오히려 이 증시가 지루하고 힘들고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증시가 오히려 한번 크게 빠지는 편이 낫다. 많이 빠져버려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괴로워하겠지만 다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기고 증시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내릴 게 적다는 것이고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환란이 오고 제가 자본 주에도 주도주가 바뀐다 말씀드렸고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지지난주에서도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네이버 카카오들도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죠. 하지만 섣불리 이렇게 갔던 주식들이 또 다시 가겠거니 하고 매수하는 것보다 이제 뭐 다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라면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즌에서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드리면서요. 뭐 그런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하락하는 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특징주를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이제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이 좀 뜨는데, LTM 셀즈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주기도 하면서도 2차 전지나 이제 양극재 응급제의 재료를 만들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에 뭐 주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에 또 강자로 요즘에 나서고 있고 오늘 장에 이번 주에만 16%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걸 보면요. 2차 전지 주들도 뭔가 이제 주도주들이 바꾸고 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련해서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냐라는 것을 잘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안 전기차 수혜주, 그러니까 아마존 전기차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전에 전기차들이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나왔지만 새롭게 아마존 전기차라고 하면서 이런 쪽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테마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업황들은 그래도 미래 실적들이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또 이렇게 지배하는 주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깨고 줄줄줄 흐르는 주식들은 좀 시장의 관심을 지금 받기 어렵고 그동안 또 많이 가서 개인들이 많은 쪽을 좀 피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새롭게 무슨 화학주라든지 2차 전지나 아니면 저는 잠시 후에 이 시간 마지막에도 뭐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니까요. 또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노란톡에서도 자주 시황과 함께 저 연구원과 함께 그런 섹터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상담 119 종목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채널 고정. 네. 자, 문자로 이제 종목 진단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샵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말씀해 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8385님께서, 요즘 핫했던 종목이죠. 핫했던 종목. 아이고, 뭐 살려달라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자, 삼화 알미늄, 34,000원, 비중 16%. 야, 이거 큰일 났네. 삼화 알미늄. 자, 알미늄이 왜 급등을 했어요? 저 중국에서 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알미늄을 못 만들어서 알루미늄을 못 만드니까 알루미늄이 부족해지죠? 지금 중국과 전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 알미늄 값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그러기 급등하기 전에 사셔야 되는데 급등하고 나서 꼭지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꼭지도 아니고 그래도 많이 조정 왔다고 생각해 사셨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급등주에 대해서는 제 이제 수요일 명승부사 방송을 보시고 이 매수는 주식이 기술이라 그러죠. 근데 매도는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매도는 예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차트를 지표를 해놨는데 이거 보기 어려운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 돌파 차트죠. 우주 돌파. 보통 이제 주식들이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는 확률 자체가 적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파된 주식들은 그 상단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웬만한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거의 95%의 급등주들은 이 상단부를 더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코스피 인버스도 증시가 급락했을 때 인버스가 여기까지 딱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2,000원. 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사가지고 이제 더 오르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 이제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지금은 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우주 돌파를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선인 27,500원까지 조정은 어쨌건 올 수가 있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한번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거기를 이탈시키면은 이제 이 최근에 한번 이제 이슈로 크게 올랐잖아요. 그 전까지 사마알미늄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투자해 놓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난 거지. 괜히 또 이제 알루미늄 주 사서 수익을 좀 보시려다가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절가는 27,4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월봉, 연봉을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자, 증시도 안 좋은데 너무 오른 종목은 더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요 3알미늄 주신 8385님께서는 이제 문자와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햄버거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이런 프로가 없죠. 자, 그리고 USB도 드리고 또 명승부사의 USB도 받아보시려면 문자와 함께 명승부사 3772로 USB 저의 노하우 담겨 있는 USB를 좀 신청한다 말씀하시면은 또 오늘 다섯 분을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저 두 번째 또 어떤 종목으로 질문을 주셨는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유라테크가 맞네요. 유라테크 13,750원 20% 유라테크 13,700 어이고 50원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왔네요. 유라테크 종토방에서 9,000원까지 간다고 겁주고 있다. 9,000원을 갈까요? 좀 보겠습니다. 유라테크가 왜 올랐을까? 이 세종시에서 이게 이런 이제 정책 관련해서 뭔가 이게 반짝하는 주식들은 미리 알고 사주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다 미리 알고 사주잖아요. 그 부동산도. 남들은 다 미리 알고 사두고 괜히 뒷북을 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회의사당 뭐 분원을 설치하는 뭐 그런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로 뭐 최근 상승이 있었는데 며칠 전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왔던 건데 제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사는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사실은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슈로 올라갔던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저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자리가 이제 제 돌파 우주 돌파 차트입니다. 이 돌파되면은 상단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한 주식들은 이 돌파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꼭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죄다 그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뉴 같은 것도 쇼박스 같은 것도 요 자리에서 끝났죠. 그래서 하락이 좀 왔는데 다시 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지만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 주식은 최고로 빠져봐야 1,600원 밑으로 빠지긴 어렵습니다. 뭐 9,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600원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은 좀 그래도 들어와야 될 테니까
좀 많이 하락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투매가 나와서 물량들을 집어 던지고 나서는 뭔가 다시 반등을 좀 노리는 상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호재 요인을 너무 늦게 알고 주식을 매수해서 가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보다는 뭔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사두고 바닥에서 사두고 기다리는 방법, 그죠?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방법이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라테크 좀 아쉬운데 비중을 좀 일부 반등시 축소하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커피 교환권을 또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을 마쳤는데요. 또 이제 전화 상담도 해봐야겠죠. 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증시가 참 어려운데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이번에 새로 이제 상장한 현대중공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이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매수가 얼마에 하신 건가요? 11만 6천 원 상장날 샀어요. 아, 상장날 사셨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그렇게 뭐 비싸게 산 건 아니신데 좀 네. 손실이 있으시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오늘 좀 올랐어요. 예, 비중은 몇 프로나 되시죠? 15%요. 15%요? 네. 일단 이 현대중공업 경우 이번에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선업들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과거에 예전에 반도체 업황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 뭐 하이닉스도 옛날에 예전에 막 5천 원, 6천 원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네. 이제 뭐 치킨런 게임들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경쟁자가 사라지고 뭔가 시장에서 남은 기업이 SK 하이닉스, 한화전자 같은 기업들이 크게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네. 조선업도 우리나라 이제 1등 기업 아니에요, 1등 기업. 전 세계 거의 1위고 조선업에. 근데 이제 보면은 중국에서도 많은 조선업 기업들이 부도도 많이 나고 뭔가 그리고 일본도 지금 배를 잘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네. 아세요? 아니요. 그죠. 일본에서는 이제 네. 기술자들하고 또 일본에 이제 배를 이제 만드는 그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같은 데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익 조합이 안 맞아서 한마디로 그 만드는 이제 기술자분들이 많이 숙련공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저는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과거 하이닉스 그런 기업들처럼 뭔가 경쟁력에서 이기면은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한진해운이 부도나고 HMM도 많이 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조선업들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많이 갈 겁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 기업이니까 조금 뭐 비중 15% 좀 길게 네.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뭐 네. 조선 근데 왜 현대중공업을 첫날 사신 거예요? 다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 좋다 그래서. 네. 네. 뭐 좋습니다. 뭐 좋다 그래서 샀는데. 실패한 분들도 있고 네. 좋다 그래서 샀는데 진짜 좋아서 수익을 많이 본 분도 있으니까 후자시기를 네. 좀 기대하면서요. 뭐 차트를 네. 보면은 차트를 좀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이 공모가 저점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지키고 있어서 이 저점인 95,000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면은 뭐 이번에 좀 올라가고 있는 뭐 신규 상장주들 중에 몇 개들은 상장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많이 오르고 나서 뭔가 또 한 몇 개월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을 보면은 비중을 네.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네.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회사가 이제 좀 안정적인 차트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보셔서 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우리 네. 종목 상담해 주신 현대중공업 좋은 선물 또 받아가시기 바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자 첫날 매수하시고 다음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이 돼서 다행입니다, 수녀님. 네. 10만 원선 돌파한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길 기원하고요. 제가 이번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청자님께서 조선의 대장주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돌림판 9호는 뿌뿌 두 번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뿌뿌. 뿌뿌 돌려볼게요.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과연 우리 청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됐습니다, 이 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 이 시간에는요. 명승부사님과 함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USB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USB가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번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수익으로 차근차근 다가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현대중공업. 야, 오늘 같은 날에 많이 올랐어요, 8%가. 뭔가 그래도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지 않나. 전 조선업 뭐 괜찮게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과 함께 또 유튜브 상담 여러 가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담이 좀 어려우신 분들 또한 이제 바로 또 상담을 좀 받아보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의 이제 노란톡에서도 저와 함께 저희 이제 다른 전문가 분께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또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주식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건 종목에 대한 또 진단은 받아봐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3772 건당 100원의 문자죠. 입력 후 명승부사 입력하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종목이죠. 문자로 종목 살려주세요. 너무 많은데 살려주세요. 아이고 여기저기 뭐 살려달라는 말이 많아요. 이 주식이 환불이 없어 살려달라고 드리고 싶은데 자 8302님께서 LG 디스플레이 24,500원에 비중이 20%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이,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이 저는 이 주식을 한 번도 추천이나 그 LG 디스플레이가 창사 이외로 주식을 이거 사거나 추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주식은. 이 주식은 이상해. 뭐 장기로 보면은 이게 많이 빠지면은 좀 사면 올라가는데 또 빠지고 뭔가 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고 계속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장기적으로 10년간 머물러 있는 좀 주식입니다. 역시 좀 뭔가 아직 이 LG 디스플레이가 확실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 주식이 오르려면은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크게 성공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저는 뭐 LG 전자도 좀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크게 좋게 보고 있진 않은데요. 어쨌건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24,500원이시니까 뭐 손실이 좀 20% 났는데 이제 중국과의 LCD 업황이 중국과의 가격 차이로 점유율이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OLED를 주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이제 LCD 가격이 하락이 커지면서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들은. 문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중국도 LCD 정도는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좀 못 오르고 있죠. 차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초에 장이 좋을 때는요. 이 LG 디스플레이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 제가 마련해 놓은 요 상단이죠. 상단을 막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한번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23,000원 정도가 꼭지였는데 이 24,500원이시면은 딱 이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차트를 보면 이제 아, 이 주식이 바닥에 침체로 있다가 여기서 바닥에서 사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목표가 다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아, 여러분 이제 이 주식 LG 디스플레이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쭉 장기적으로 빠져서 지금은 거의 다 왔어요. 하락에. 바닥이.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사셔서 좀 한 몇 개월 기다리시면은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게 문제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많이 빠지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으시면은 지금 싸잖아요. 지금 정도에서 좀 사시면은 뭐 괜찮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뭐 주식이 꼭 그렇게 뭐 그때 당시는 막 이게 막 올라가 그러니까 좋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팔 자리가 아니다. 지금 보유하시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요 LG 디스플레이 보내주신 분께 또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요.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8685님 시젠 매수가 9만 원 시젠. 자, 시젠이야말로 저희 노란톡에 좀 오셨다면은 제가 시젠으로 많이 상승했던 시기 저의 추천주기도 했어요. 시젠이 30만 원까지 갈 수 그때 당시 30만 원인데 이게 좀 가격 분할을 했죠. 16만 7천 원인데 이 시젠도 이 지난 장의 대장주였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상승이 끝나서 이제 바닥치고 저점이다 싶어서 또 가지 않을까. 자,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결된다는데 진단 키트가 앞으로 엄청나게 팔릴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시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때 뭐 2만 원, 3만 원일 때 엄청나게 빠르게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좀 무서웠죠.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그 주식도 이제 한 18만 원대 이게 우주돌파가 나왔다. 이 상단 부까지 오른다. 그래서 한 지금의 가격으로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요 상단 부인 요 가격까지 오를 확률이 높다. 그러고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올랐다. 2만 원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한 종목인데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싸졌다고 해서 10년 만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주식을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전의 가격인 2만 원이나 4만 원으로 정도로 회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만 원도 안 됐던 주식이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지만 그 좋아진 만큼 주가는 좀 그래도 회사는 실적은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원래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만 올랐으면 될 거를 너무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으로 회귀한 거죠. 근데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빠져서 하락할 거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한 5만 5천 원이나 6만 원 정도에서 이 지지력이 있고 뭐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금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이 그죠? 지금 뭐 치료제 관련해서 뭐 경구용 치료제도 막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다시 막 크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꼭지를 친 주식들이죠. 꼭지를 친 주식들은 이 반등노림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어. 반등노림. 하지만 큰 다시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는 좀 어렵지 않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 주신 우리 9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반등시 뭐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장기로 보신다면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내주신 분께 또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 바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전화 상담 바로 또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후에 전화 상담 이후에 또 유튜브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자, 계신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두산 퓨얼셀이고요. 두산 퓨얼셀. 두산 네. 퓨얼셀. 예. 매수가 55,700원에 비중 20%를 갖고 있거든요. 55,700원에 비중 20%인데 조금 손실이시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요 예. 언제 매수하신 거죠? 올해 초에 이제 주식 시작하면서 수소적으로 이제 비전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잘 안 가서. 예, 그래도 생각보다 잘 안 가지만 네. 좋은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수소 경제에서 앞으로 좀 그래도 이 잘 되어질 기업인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이제 앞으로 뭐 수소라든지 이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뭔가 최근에 이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려우실 거라고 보지만 이 추세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 시스템이 상용화가 이제 추진되고 있고 또 국내 최초로 이제 연료 전지를 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과 기대감이 있고 아직 수소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기차를 제가 주목을 하자 했던 게 전기차가 돌아다니기도 전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이 TV에서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도 네.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네네. 좋아질 쪽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주식은 매우 좋다. 보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한 7만 2천 원까지는 네. 조정이 좀 더 오더라도 분명히 한번 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기대감으로. 네. 오를 때는 너무 무서웠잖아요. 오를 때 네. 사셔야지. 그리고 지금 횡보 기간인데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 다시 2차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네. 이제 장이 빠지면서 아까 뭐 진단했던 뭐 시젠이나 뭐 이런 주식들은 줄줄줄 흐르잖아요. 네. 근데 이 추세를 다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고 뭔가 이 수급이 그렇게 크게 더 폭락할 주식이 아니고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못 간 건데 그래도 이 주식은 두산 퓨얼셀은 뭔가 네. 아직 그렇게 개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네. 상승을 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보유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수익 네네. 보시고 네네.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수익 실현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지금 돌림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세게 돌려서 그만큼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시원하게 돌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청자님.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제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자님께서 네.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보내지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세요.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셨다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USB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정말 간략하게 USB가 필요하다라고만 적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유튜브로 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까지 해서 이제 전화 연결은 끝났고 문자도 끝났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또 상담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승부사 실시간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샵 3772로 명승부사 입력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자, 또 종목 유튜브 종목이죠.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장이 힘든데 더 힘든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엔텔스. 자, 13,600원에 사셔서 엔텔스 20%인데 근데 이런 이제 작은 주식들은 한번 하락이 오면요 기본적으로 급등했던 주식들은 더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라든지 그런 거 조정 와봤자 7, 8% 빠지고 끝나는데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막 급등했던 주식들은 이걸 누가 사줄지 저도 좀 고민입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5G 통신 기업인데 메타버스를 구현을 위한 뭐 기술주인데 이 기업이 뭐 메타버스를 혁명을 일으킬 그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뭔가 테마성으로 수급이 쌓이면서 올라가는데 그런 주식들은 고점에 잘 못 팔면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치고 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그런 이제 테마주들은 테마가 또 바뀌어요. 메타버스 얘기는 온데간데였고 또 다른 거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나오고 또 이번에는 또 뭐 나와요. 전기차 미국의 저 아마존 전기차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뭐 정치 관련주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언제 또 다시 유행할지 모르겠지만 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가 예술이다 말씀드렸는데 매도가 어디서 해야 되냐. 급등을 주고 이제 우주 돌파 차트. 급등주들은 이 우주 돌파 차트 정확히 여기 맞았죠. 여기. 12,900원. 여기 딱 맞으니까 그냥 거의 단기 고점인 거예요. 15,900원. 게다가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땅 해서 한번 했는데 여기. 15,000원. 마지막 이제 저한테 쓰면 여기서 팔았던 거 아니면 여기서 팔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테마는 끝났다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본적인 차트로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기본적인 차트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저도 이렇게 보면 몰라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이날이 꼭지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것들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를 보면은 보시죠. 이 보라색 선에 딱 걸리면은 급등주들은 다 거기가 꼭지입니다. 꼭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아까 저 상담해드린
삼화알미늄이 딱 이런 자리. 삼화알미늄 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삼화알미늄 올라온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 번 더 해줬어. 두 번 한 번 매도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세고 있는데 저도 이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운이 없으면 8천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 게다가 일목에서도 뭔가 이 볼렌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러니까 하락의 목표는 이 7천 원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세워보시고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뭐 믿음이 있으시면은 여윳돈이 아니고 금액이 작으신다면은 뭐 장기로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뭐 회사가 제가 볼 때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반등 시에 좀 줄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추가로 종목 상담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테스 했죠. 엔테스 했고 신풍제약 언제죠 신풍제약이에요? 7만 원에 또 사셨다. 7만 원 샀는데 비중 20%. 제가 이 프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 이제 고만하라고 올라갈 때마다 반등하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매도 기회다. 신풍제약.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주식이 오르기 전에 얼마였냐라고 보신다면요. 신풍제약도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뭐 백신 관련해서 좀 올라왔죠. 근데 과거에 신풍제약이 얼마였냐면은 6,000원, 7,000원에서 많은 분들이 어이고 7,000원에서도 물렸다. 8,000원에서 물렸다. 힘들어하던 주식이었죠. 고통스러웠던 주식이에요. 그 주식이 뭔가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대급등을 했죠. 엄청난 급등을 해서 이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시세를 다 한 주식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저희 우주돌파 차트를 보면 상단 끝까지 올라갔죠. 뭐 그거를 뚫을 정도로 저 같았으면은 저 한 8만 원대 이제 그만 나오세요 했을 주식이에요.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근데 더 갔어. 엄청나게 더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꼭지였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뭐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신풍제약이 뭐 운이죠. 제가 우리 노란톡 방에서도 이거 지금은 팔지 마시고 반등 오면 무조건 파시라고 말씀드려서 다 팔게 해드렸는데요. 이 주봉을 보면은 이 차트가 상승 이후에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이 반등이 나와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그럼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면은 이 볼렌저 밴드 상단까지 뭔가 이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설거지 파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설거지 파동 속된 말로. 근데 이제 하락을 오늘 뭐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하락은 더 단기로는 이제 좀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나와야 되는데 다음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만 1,000원 정도 그래도 매수가가 7만 원인데 좀 기다리시다가 지금은 이제 내릴 만큼 내렸어요. 그래서 7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내리면 오히려 좀 단기로는 매수해 봐야 되고 7만 원에 좀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나머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잠시 후에 또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자, 마감 전략과 함께 명승부사의 관심주, 명승부사의 관심주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뭔가 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손해볼 수 없는 주식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을 좀 잘 봐서 저점에 사서 뭐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신다면은 뭐 작은 수익이나마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뭔가 어려운 장에서 지금 뭐 당장 수익이 크게 발생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장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난주에 관심주죠.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게
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있고 보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더 좋은 것 같아.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였는데 이번 주도 포스코 케미칼도 좀 좋은데 제가 볼 때 포스코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에는 좀 매수해서 제가 목표를 말씀드린 가격에 뭐 천 원 못 미쳤지만 상승이 왔죠. 지금 다시 또 좋은 자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는 한 32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32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또 한번 상승을 주면서 수익 볼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 이 주식도 보면은 만약 이 지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포스코 케미칼 종목 진단하면서 분명히 녹화 방송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야, 오래간만에 종목다운 종목 진단 나왔다고 제가. 여기였죠, 여기. 포스코랑 좀 비슷하죠? 여기 저리 떨어질 게 없고 이제 13만 6천 원 위에 올라간다 했는데 포스코가 케미칼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전기차 기업들이 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좋겠지만 저는 또 포스코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 방송에서 HMM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를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올랐어 했을 때 2만 원, 만 원, 2만 원대, 3만 원대도 이건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만 원까지 뭔가 수익을 내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가는 주식을 사셔야지 수익이 나는 법이고요. 가는 주식은 무서워요. 무섭고 그리고 가는 주식 중에서도 그냥 떨어질 주식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장기적으로 오를 주식들을 우리 모아야 됩니다. 자, 향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또 전기차의 2차 전지를 또 비파게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주식들을 또 선점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 부족해질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전기가 많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기 관련해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주들 매우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난 장에 많이 올랐던 저는 네이버 카카오 것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최근 고점에서 이제 장기 투자를 그만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도 바닥이었던 시대에 사셔서 수익 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시세를 준 주식들은 시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장을 이끌 겁니다. 그런 주식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향후 전기차, 아마존 전기차, 뭐 엘티움 셀즈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USB 신청해 주신 분들 당첨자분 발표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 다섯 분께서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면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꼭 성공 투자로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